안녕하세요, 왕초인입니다. 오늘은 깍두기를 담가볼 건데 아주 기발하고 신기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서 찾아본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놓은 방법이거든요. 인터넷이랑 유튜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최초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터득한 방법으로 한번 깍두기 담가볼게요. 준비물은 이 무만 있으면 돼요. 이 잘 씻어서 껍질을 벗긴 무예요. 그리고 이 김치가 있어요. 깍두기가 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김치로 깍두기를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아주 아주 간단해. 물을 이제 썰어줄 거예요. 무는 원하는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어슷썰기로 썰 거고요. 이 깍두기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진짜 깍둑썰기로 깍둑 하셔도 되고 내려가 여기 위험해요. 칼 위험해. 거기서 봐. 이거 먹어볼 거야? 아니야?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네모 모양처럼 깍둑썰기 하셔도 되고 이렇게 쳐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왜 설렁탕집에 있는 그 무같이 이러셔도 되고 떠는 건 그냥 취향껏 하시면 돼요. 저는 네, 이번에는 석박지식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먹어보려고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야? 말을 잘하죠. 이제 알아듣기도 잘 알아듣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빅뉴스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제 보냅니다. 이제 만지지 마. 옛날에 제가 깍두기를 담궜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담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제가 요리 솜씨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너 손을 씻었니? 맛있는데? 깍두기 만드는 게 뭐가 힘든 게 아니에요. 무한 다 싸면 깍두기 준비 끝이에요. 저기 김치통 있죠? 이 김치통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구성이거든요? 이게 누름떡이에요, 누름떡.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빠질 때까지 이렇게 이걸 뚜껑 열어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진공이 되는 거예요. 내용물과 국물이 산소가 닿지 않게요. 그래서 이제 딱 한 다음에 여기를 닫아주시면 밀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게 김치 냉장고가 없거든요. 이제 깍두기를 위한 준비는 모두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이거 석박지처럼 아니 엄마 갈게. 손을 안 써서 그래. 아기가 손 씻고 와. 그러면 손 씻어야지 이거 할 수 있어. 깨끗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이제 다 깔아주세요. 그냥 깔아주시고 많죠. 상당히 무 하나면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설렁탕 깍두기 김치값이 좀 들겠죠? 근데 저희는 김치 맨날 사 먹거든요. 이번에는 양이경 서울식 포기김치입니다. 10kg 샀고요. 이게 다 재료가 국산이래요. 김치 아메어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김치를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서울식 김치는 약간 이렇게 슴슴하고 시원한 맛이잖아요. 슴슴하고 시원한 깍두기가 되겠죠? 이게 김치쪽이 좋더라고요. 처음 산 거거든요? 엄청 좋아요. 비닐봉지에다가 싸놓고 이렇게 먹었는데 아니 생김치를 넣어도 금방 묵은지가 돼요. 묵은지도 맛없는 묵은지 있죠? 배추도 막 눌러가지고 이제 국물을 넣어주죠. 이렇게 깍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김치가 익으면서 밑에 있는 무도 절여지고 깍두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고 획기적인 방법이죠. 이제 뻘뻘 내려가고 이제 무 사이사이를 이제 채워주는 거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오, 여기 들어가고 있어. 오, 국물 소용돌이가 생겨가지고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계속 구멍 들어가자. 국물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무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거죠.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국물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오, 수채구멍처럼 계속 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오, 계속 들어가. 아, 이거 국물을 좀 넣으면서 할걸. 제가 지금 이게 지금 김치로 깍두기 담그기가 지금 두 번째라, 아직 좀 아마추어적인. 다음에는 국물을 부으면서 하면은 일이 쉽겠죠? 오, 계속 들어갔다. 이제 안 들어가네요. 여러분은 하실 때 물을 넣고 그 다음에 국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김치를 얹으시면 일이 훨씬 쉽겠죠.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왕초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숙성시키시는 거예요. 익히시는 거예요. 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익히는 거죠. 빈틈이 없겠지. 아니면 이 영상을 다시 좀 찍어야겠다, 전문가스럽게. 벌써 20분이야. 이게 이 영상이 뭐라고.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돌아서 가네. 여기 보시면 뭐가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아주 깍두기가 되는 겁니다. 깍두기를 또 따로 담그려면 얼마나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김치에. 그걸 또 하나씩 또 준비하고 손질해야 되잖아요. 이거의 중점은 그렇게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김치를 위에 올리고 같이 익히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익기를 기다리면 깍두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깍두기가 되고 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네, 깍두기 담그고 지금 2주 지났어요. 정확히 14일 지났습니다.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신랑이 열다가 국물이 폭발했대요. 오, 김치 맛있게. 오, 보글보글. 오, 보글보글. 탄산이 밑에 있나봐요. 보글보글하죠. 방울 뽀글뽀글하죠. 어허, 여기 지금 무가 마중 나와 있네요. 무가 지금 동동 뜨네요. 아, 이거 보세요. 단면은 이래요. 깍두기 색깔 됐어요. 먹어볼게요. 아! 됐다, 맛있어. 오, 진짜 잘 익었어. 지금 진짜 적당히 익었어요. 그래서 먹을 때 짜요. 탄산 톡톡 느껴지는 거 있죠? 따끔따끔한 거. 시원하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2주 정도면은 아주 맛있게 되네요. 한 일주일 차부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상태를 보시면서 가장 자신에게 맛있는 깍두기를 골라서 시기에 알맞게 맞춰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톡톡 쏘고 너무나 맛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김치만 있으면 물을 가지고 아주 손쉽게 깍두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김치 양념을 빌리는 거죠. 이런 짜투리 자원을 활용하셔서 맛있는 깍두기를 공짜로 아주 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